감사합니다. 고수의 칼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시작. 가자. 오늘 이태 전랑. 전랑. 오케이. 보여줄게요. 아, 기대됩니다. 음식은 경상도지. 아, 국수버섯 쌌네요. 잠깐, 이거 면이 좀. 괜찮습니다. 아, 면을 먼저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면을 통상 원래 늦게 넣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거든요? 중면이에요, 저거는. 중면이요? 예. 아, 비빔면이라 상관없어요. 아, 그렇다. 비빔면이라. 자, 꼬막 데치시고. 요거는 너무 오래 데쳐도 안 좋은 거죠? 데치세요, 그냥. 입이 벌려지도록. 네, 괜찮아. 그냥 가만 놔두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저으세요. 저 오케이 오케이. 네, 저어주고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줘. 그렇죠. 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저어줘야 얘네가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쪽 면에 붙어서 살때기가 쉽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씀. 맞습니다. 자, 닭똥집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야, 닭똥집 투입됐고요. 야, 이게 지금 닭발. 무편 닭발인 것 같아요. 아, 무편 닭발. 지금 닭모래집 닭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독수리보다 크다는 그 친구들의 발인 거죠? 그 발 들어갔습니다, 야. 그 모래집. 천천히 침착. 침착하게. 자. 자, 우리 경상도 대표님은 굉장히 침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 요렇게 해주세요. 네. 요렇게. 자. 알겠습니다. 거기 갔어. 네. 네, 지금 전라도팀,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면 삶고 있는 도중에 양념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으로 양념을 먼저 하시네요. 이거 뭐죠? 이거 넣으시는 거? 자,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매실청. 매실청. 매실청인데 다릅니다. 매실 장아찌에 들어있는 청입니다. 아, 그냥 아, 매실청이 그 아니고 장아찌에 있는 네. 매실청? 이거는 조각을 내서 담은 거이라 맑은 거고 예. 매실청은 집에서 씨앗까지 같이 담근 거. 아, 살생이 많이 나는 거. 아. 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비장의 식초. 뭐요? 탱자. 무슨 식초지? 탱자 식초. 탱자. 탱자. 탱자예요? 네. 아니, 저 탱자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야, 저 탱자 식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피부병에 좋고 아토피에 좋고 소화기관에 아주 좋습니다. 와, 엄마 지금 선놀림이 지금 양념을 섞고 있는 지금 선놀림이 아주 지금 아, 그럼 눌렀어요? 전라도 한번 드렸고 눌렀습니다. 에너지 올라갑니다. 네, 전라도 지금 에너지 올렸습니다 지금.